자, 드디어 이제 중식 야. 들어갑니다. 자, 놀래미 탕수육 야. 들어갑니다. 이게 뭐야? 오! 와! 이게 뭐냐? 아, 놀래미, 놀래미. 오. 와, 놀래미 대박. 이현복 사부님의 어떤 그 놀래미 탕수육, 그 생선 탕수육 제가 많이 보기도 했고. 어느 정도입니까? 아, 일단은 모양부터가. 예, 예. 이 섬에서 보기 힘든 최고급 어떤. 화려한 모양이. 화려한 모양. 아, 그렇죠. 여기 다 해가지고. 그래서 사이사이. 이렇게 되는구나. 네. 사이사이 아마 이제 밀가루를 막 넣겠죠. 해가지고. 와. 아, 막내답지 않습니다. 칼질이 네, 너무. 구석 칸으로 벌려줍니다. 아, 내가 할 때 저렇게 칼집을 더 깊숙이 넣었어야 되는구나. 야, 쟤 날개 폈다, 생선. 생선 날개 폈다, 날개 폈다, 날아가겠다. 날개 폈다, 와.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밀가루들이 들어가고요. 네. 아, 제대로 되겠죠. 벌려놨어요. 야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사이사이에 칼집을 내주고 그 사이사이에 밀가루를 넣어줘야 생선이 오랫동안 있으면 사실 생선이 뭉그러지거든요. 네. 다 부스러지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되게 바삭한 식감도 낼 수 있고 아~ 맛도 다 골고루 뵐 수 있고 빠르게 익힐 수 있고. 아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. 이유가 있죠. 아, 튀기면 될 것 같아. 아, 튀긴다고요? 오. 아, 탕수 너무 기대된다. 자, 들어갑니다. 야, 간다. 어, 뜨거워가지고. 아, 이쪽? 야, 간다. 야. 야, 날개 핀다, 날개 핀다, 날개 핀다. 야. 야, 그거를 그냥 담그지 않고 담갔다 뺐다 하면서 또 기름 샤워까지 시켜줍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꿀꿀이더라고. 그렇죠. 와. 사실 아마 그 서포터즈 팀이 왔었을 때 안정환 형이 튀기려고 했던 그 모양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. 와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얘 큰 거 살려, 큰 거 살려. 와, 얘, 야, 얘 정체가 뭐냐? 얘 뭐야? 얘 통닭이야? 통닭이야? 아, 비주얼이 똥이네. 아, 소리. 와. 이게 요리입니다. 와, 대박. 와, 겉에 벌써 바삭해졌어요. 야, 이게 요리지. 끝내주네. 셰프님 하세요. 셰프님 하시네. 어, 뜯어준다, 뜯어줘, 뜯어줘. 졌어, 저거야, 진 거야. 결국에는 아, 셰프들이 인정해서 셰프 옆에서. 안 돼. 아이, 그게. 아니, 안 돼, 사람이. 그건 꿀을... 안정환이가. 아니, 사람 꿀을. 총장님이 꿀을... 정한 건데. 어, 이걸 이렇게 갖다 대는 거 봤죠, 지금? 그쵸. 그래서 피하지 마. 저거 봐봐. 이러면 안 되지. 굳이 그런다면 사연 안 하겠지만. 표정 너무 좋아지셨어, 다시. 와. 색깔 봐봐. 미쳤다. 이겁니다. 여러분, 이거예요. 이게 바로 놀래미 탕수육입니다. 이게. 이거는 너무 신선해서 너무 쎄 너무 바싹 튀기면 이거 떨어지면 살짝 떨어지면 안 돼요. 저 덩어리 떨어지면 안 돼요. 아~ 우와!